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한국에 갔을 때 역시나 가장 반갑고 즐거운 것은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식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즐거웠던 추억들 지금부터 같이 공유 드릴게요. 근데 나 여기 소스잖아. 나 이거 먹을래. 양파에다가 파에다가 색깔만 봐도 이쁘다. 남겨놔야지 이렇게. 형수님이 해주시는 이게 뭐라고요? 아롱사태 수유. 아롱사태 수유. 맛있겠다. 아이고. 네, 형수가 이거 해준다 그래가지고. 응. 아이고 엄청나가지고. 그러게. 다들 손이 커. 아이고. 절대 손이 작진 않아. 아 나도 시간 많으면 이런 거 요리도 해보고 싶은데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 아 그래요? 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학원도 다니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도토리야? 이게 도토리 묵. 도토리 묵 할 거예요? 묵을 무침하고 네. 육수 넣어서 저거 해고. 친구가 몇 년 만에 만난 거니까. 야 일식 먹어야 되냐? 그렇게 너 같으면 일식 먹고 싶겠냐? 맨날 일식 먹다 왔는데. 아 거기다가 그냥 소바 면만 넣어서 먹는 거야? 응 그렇지. 아. 그래서 떠먹는 거야. 야채에서도 우러나고. 원래 그렇게 해 먹는 거야? 응. 여전히 막 그래도 얼음을 넣다가 시원하게 끓이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점심은 메뉴가 몇 개인 거야 벌써? 많아. 일단 이거 소바. 응. 닭죽도 있다며. 응. 곰탕도 있다며. 응. 그 다음에 아롱사태? 응. 이게 이름이 아롱사태야? 먹어? 아롱사태 살짝 구워 먹을 거지. 이것도 구워 먹는다고? 응. 누가 보면 우리 한 가족 한 수명 뭔 줄 아냐? 아니야 이거는 조금 아롱사태는 얼마 안 돼. 진짜 이거 사과식초 쓰면 되죠? 이거? 육부터 묻혀서. 아 이거 맛있겠다. 근데 나 여기 소스에다가 그냥 소면 있잖아. 그래도 돼. 그거 먹어 되게 맛있던데? 그래도 돼. 저 봐. 맛있나? 신종 봐라. 아니야. 딱 좋아. 딱 좋아? 응. 그럼 더 이상 뭐 안 들어가도 돼? 응, 너무 좋아. 이게 지금 물을 아예 안 넣은 거예요? 채소만 아니, 돼 있는 거예요? 조금 넣었어요, 조금. 그럼 거의 채소예요? 반은 채소랑 소주고 반은 물이고. 아, 채소.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삼겹살이나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초벌 작업을 하는데 그때 된장을 싹 묻히는 거예요. 아. 이런 건 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네이버에서. 블로그, 네이버. 이게 초짜들이 더 무서워. 역시. 초짜들이 더 무서워. 인터넷 보고 배우고 뭐 해서. 네이버, 땡큐. 나 같은 사람이 못 해는 거지. 저거 해보는데. 오. 사람이 잠깐 해야겠네. 오. 근데 저 이분 뭐 어떻게 불러봐? 그거 반 잘라봐요,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저 한국 애가 김치 안 먹지, 저. 난 잘 안 먹잖아. 아 근데 몇 년 되면 또 가끔 땡기긴 해요. 가서 먹기도 해. 사 먹어요. 김치 담가준 데가 있어요. 집 그 아파트 근처에 한국 김치 담궈드립니다 라고 되게 어설픈 한글로 적어놓은 데가 있어. 가면 일본인이야. 근데 그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래요. 근데 김치 담그는 걸 배웠대요. 근데 그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먹어봤는데 일본 김치. 거짓말이야. 달달하겠지. 엄청 달아. 김치지 김치 아니야. 아 그래. 로스 있잖아. 잘 쓰네. 응? 잘 써준다고. 아 그럼. 채소를 다 하고 있지. 그거 됐어 내가 할게. 많이 써지 말고 먹다가 일단 지금 먹었잖아. 그것도 그래. 그러면 가족들이 만들어준 정성스러운 그 요리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어머니께서 조금 멀더라도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 그런 곳을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이랑 가족들끼리 함께 시장을 향했습니다. 용문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여기는 오일장의 형태로 시장이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와본 적 없는데 제가 이런 시장 모습 보는 걸 꽤나 좋아하는 편이라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지? 전병이라든가? 전병. 전화. 시장 아래. 통닭이 너무 싸다. 세상에, 아, 이게 통닭을 튀긴 게 아닌가 봐. 이게 뭘 튀기시는 거예요, 사장님? 인삼입니다, 인삼. 아, 인삼 튀김이에요? 아, 가마선. 아가마설! 나 이거 먹을래. 끝으로 완전 끝으로. 네. 일단 한번 가보자. 있는지 안 나올 때 있고 그런가 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게 즐거웠던 한국에서의 여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뭐 사실 한국에 놀러만 간 건 아니에요. 출장의 형태로 간 거긴 한데 틈틈이 여행도 다니고 쉬면서 오랜만에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수화물 검사 대기를 하다가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기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후쿠오카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돌아가는 길에 바라봤던 그 하늘 모습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잠깐 같이 공유 드리고요. 저는 한국에 꽤나 자주 오는 편이라서 크게 아쉬워하지 않고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내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국이 아니라 이전과 같이 일본에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시 일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